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배 쿠폰 먹어주고. 아, 자꾸 친구는 왜 피기는 거예요? 크리는 찍어 먹으려고. 마북 필요하죠, 혹시? 이 캐릭 마북 필요해요? 이런만 하고 사냥 덤길게요. 스킬 좀만 찍고 갑시다. 마북 사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칼자루를 딱 써. 요렇게 돼. 봤습니까? 오케이. 마북 얼마나 필요해요? 아, 템 세팅은 유튜브에 올라갈 것입니다. 아, 일단 패시브 스킬 좀 찍읍시다. 어, 벗어. 어, 잘했어. 하나 찍어줍니다, 일단. 아, 최종 데미지 증가 있는데? 1원만 더 하고 갈까? 아, 다른 캐릭터로 받을 수 있대요. 월드 다른 계정으로 캐릭 생성하고 받을 수 있다던데? 아, 지금 이벤트 끝났죠, 근데. 이건 뭔데? 아, 요것도 약간 강력기 느낌이구나. 어, 솔치기가 있어. 이야.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광범위한 솔치기를. 아, 바운딩입니까, 저거? 아, 그렇답니다. 하나 찍고. 뭘부터 찍는 게 좋으냐? 데미지 증가가 제일 낫겠지? 요거부터 찍자. 스킬 레벨이 10레벨. 대충 찍어. 마을 기원소. 마북 필요. 마북 써야 된다고. 마북 사면 되죠. 일단은 사냥터로 옮겨가 볼게요. 로드 넣었어. 지구방이 문분한대니까. 최하층. 아, 6이냐, 6이냐인데. 아,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견 받습니다.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둘 다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티나토스? 오케이. 아! 오케이! 텔레포트. 두 개 사올까, 그냥? 이 이후부터는 잘 안 쓸 텐데. 다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아, 저 데미지 이런데요? 여기 맞습니까? 어, 맞죠? 답은 변신이다.
클리토가 죽었다고? 클리토가 어딘데? 아, 잊혀진 시간의 길투.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변신 풀리면 이렇게 약해 보이네요. 클라크가 났다고. 클라크가 어디 있는데? 클라크가 어디 있는데? 클라크가 누군데요? 아, 여기 가라고? 별로일 것 같은데? 어, 일단 의견 당연히 받들어서 가보겠습니다. 아, 연기해야 되는데 안에서 역하다고? 아, 스킬을 다 섞어서 써야 되는, 섞어서 써야 되는 부분이군요, 얘도. 아, 지금 알았습니다. 저기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 여기서 하라고. 어, 좋은 것 같다. 느낌 좋네. 버닝을 찾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할까? 찾아봐요? 아, 마스터리 찍을까요? 제 이상한 거 찍고 있었나요? 5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해야겠는데. 아, 좋다. 경험치, 아, 좋다. 야, 씨. 아, 또 레버프했습니다. 아, 데미지가 안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 캐릭터, 캐릭터가 아니지. 내 데미. 마스터리?
일단 다 이거부터 찍어. 어, 뭐 하는 거예요? 잡다 말어. 아, 템착용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2000, 2000. 된 것 같아, 이거. 그럼 두 개 껴주고. 또 없는데? 끝! 오케이. 아, 신 받아야 된다고? 아, 우리 캐릭터 쇼먼지 잠시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5차 섀도우가 5차 섀도우가 5차부터 좀 시작이긴 하거든요. 아, 제가 뭐 할 때든 잘 답변 못 해줘가지고 조금 이 부탁드립니다. 아, 두 번째 거 주세요. 어, 받았구나. 아, 저게 기상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어, 마음에 듭니다. 아주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 그기가 레벨이 몇이죠? 그거 뭐지? 제가 생각한 데 어딥니까? 그게 레벨 몇이에요? 그 개 있는 데 있잖아요. 아시죠? 어, 걔네 레벨 몇입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거기 레벨 몇입니까? 136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116까지 찍고 가야 되네. 아, 저 경구요. 경구 살 돈이 없습니다. 어, 템포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보네. 아, 그냥 가지 말까요? 그때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메가폰에 경포 있었습니까? 아, 다녀올까요? 어, 아니요, 아까 그냥 200 찍는 거예요.
아, 250억이 여기 있었구나. 아, 경보 좋았습니다. 야, 엠블럼 아주 자동으로 장착시키게 해놨네. 아, 몸파 물약 있죠, 저. 아, 계속 안 먹다 보니까. 아, 뭐, 몸파가 어딘데? 이건가? 아, 먹었습니다. 하이핀 여기 옆 비숍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죠. 언제 경보 찾아가지고 합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다 보면 200 찍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몇 찍기로, 몇 찍고 황폐 가기로 했죠? 236이었나? 아, 216? 아, 236 아니죠. 216? 아, 116, 116. 아, 정정하겠습니다. 116. 일단 스킬은 이따 찍을게요. 아직 딱히 뭐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좋습니다. 마스터 리브. 아, 마스터리부터 사와야겠죠? 얼마나 더 필요할려나? 그냥 나중에 사서 하면 안 되나? 마법값 모일 것 같은데. 아니, 비숍 걸로 사올까? 비숍도 코인 있을 텐데. 230. 비숍 걸로 사와볼게요. 아, 말기 연소가 도어를 쓰면 되니까. 아, 얘 퀘스트 안 깨놔가지고 마을 못 가는데. 어떡하냐? 아, 그냥 없이 합시다. 어, 그냥 없이. 기다리면 되겠죠, 뭐. 아, 멋있다, 좋았다. 야, 경험치. 지렸어, 지렸어. 오케이, 레벨 높여주고요. 아, 이거 떨어지면 또 문제네. 약간 히어로 스킬 느낌이잖아.
힘이 빠지네요 갑자기. 아, 저 기상 이벤트예요. 왼쪽에 별 누르면 있으실 거예요. 아, 좋습니다. 아, 기상천외 하군요. 좋습니다. 풀어주고. 여기는 원래 배경음이 없나? 조용하네요. 장판 쿨타임이요? 장판 쿨타임이 얼마나 되냐? 아주 어려운 질문이군요. 잠시 기다리십시오. 3분이요. 아, 템셋은 유튜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아, 멋있었다 방금. 장난 아니야. 아, 아, 템 껴야 되는데. 아, 이 변신할 때 너무 좋은데? 아, 템 한번 끼고 갈까? 달라지는 거 없겠지? 아, 그래도 낄까? 템 장갑 껴주고요. 신발 껴주고. 끝인 것 같은데? 130 돼야 될 것 같네요. 왼쪽에 시작부터 해놓은 겁니다, 시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원킬 보인다? 크리 100 거의 다 왔나보네. 이거 찍어. 크리 몇이에요? 92%? 아, 이거 크리 100 맞출 수 있을 텐데. 얘도 스택 쌓아야 된대. 이거 이제 연맥 갈 때 된 것 같은데? 그죠? 때가 된 것 같아. 무브? 오케이, 연맥 보러 갑니다. 아, 지나갈게요 잠시. 아, 아, 사람이 너무 많다. 아,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조심해야 돼.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야, 경험치. 미쳤다.
아, 끝날 때 좀 그 타임이 오네요. 여기 텔포 있을 텐데. 여기 신지금 나오면 재밌잖아요. 링크도 아 근데 그거는 해줘야 돼. 자꾸 링크 늘어나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알죠? 링크는 자꾸 올라가는데 자꾸 슬롯이 안 늘어나니까. 아 링크 칸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늘어나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캐릭터는 자꾸 늘어나는데 링크 칸은 안 늘어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네. 어 신받아 와야겠다. 아 좋습니다. 아 떨어졌다. 이 맵은 이게 안 좋아. 떨어진 게도 다시 가야 되니까. 스킬 찍으면 이제 원킬 날 것 같은데? 아 마북 사와야 되는데? 마북이 좀 필요하겠네.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네. 일단 나머지는 이따 찍을게요. 다른 건 좀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저 견장 안 꼈어요. 아. 아, 이따 낍시다. 어차피 원킬 나가지고 굳이 안 껴도 될 것 같아. 좀 이따 낄게요. 배경음 들으면서 할까요? 좀 지루하죠. 잠시만요. 음악 또 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악 준비되어 있거든요. 발랄한 거. 아, 좋습니다. 키나더님 별풍선 100개 나이스. 아 키나더님 야 해자 리액션 들어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꼬마는 나로님 별풍선 한 아 해자 리액션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만족하셨군요. 역시 고맙습니다. 팬가입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만족. 하, 만족하셨다니 아주 저도 기쁘군요. 아, 기타가 없다고?
거의 고객 만족 서비스죠. 지렸습니다. 왼쪽에 보상받기? 아 눌렀습니다. 기타창이 없어가지고 아 여기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235까지 찍을 예정입니다. 왜 235냐? 235부터 이제 커닝타워 들어갈 거거든요. 아 135요. 아 자꾸 200이 눈에 200 배가지고 아 떨어졌다. 235. 아 135요. 아 번개 치고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이 캐릭터 좋다. 아 저만 좋다고 생각하나요? 5차 스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좀 빠지면 좀 그렇긴 한데 좋은 거 같아가지고. 어 봤습니까 간지 방금? 와 정말 아니네. 아이 공방 걸어가지고 어 풀어 아 근데 빠지면은 뭔가 힘이 빠지네요. 나도 스킬이 빠지면 나는 왜 같이 힘이 빠지는 거냐. 아 이거 잡고 가고 싶은데. 아 좋았습니다. 아 오케이 좋았다. 이게 그렇게 기가 막히.. 아 왜 이거냐 그 많은 것 중에. 아 일단 레버 펴줄게요. 근데 경험치가 많이 오르긴 하네. 위점이 있어서 좀 편하긴 하다. 왼쪽 풀리면 이렇게 변해. 아 안 보이네. 아쉽. 무슨 상황인지 안 보이는 거 아쉽. 요렇게 약해지거든요. 야 그래도 여기도 경험치 꽤 많이 오른다. 잃어보나네. 야 아크 링크요. 어 전투 지속시 데미지 증가. 아이템 장착해주고요. 아이템 있거든요. 130제 웬터스 배지 장착해주시고 어 토도 들어가야겠죠. 낄 수 있지. 제가 이거 한번 실수해가지고 토도했는데 제가 무기를 못 껴가지고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토도하다가 무기를 못 껴가지고. 디아시도 숙여주시고 블랙메탈 망토 끝. 나머지는 150제로 가야겠네요. 무기는 140제니까 갑니다. 야 경험치 장난 아니.. 아 제.. 흐름 좀 끊지 마라. 자꾸 떨어지네. 아 다른 스킬 활용해달라고. 아 아니요 무한배신한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 체력바 같은 거 있지. 어 그거 끝나면 끝이.
어, 이렇게 정신고갈이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안 써줘. 변이엔 없으면 좀 그렇긴 해. 오차 뭔지 모르잖아. 오차 봤습니까? 오차가 사냥 스킬 또 줄지 어떻게 알아. 바이퍼처럼 에너지 충전시켜준다든지 그런 거 안 나왔나요? 오차 스킬에? 알고 보니 하이퍼 스킬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 힘 캐릭이에요. 어, 자동 분배 그냥 누른대요. 어. 아, 233 찍었고요. 스킬도 좀 찍어야 되는데, 마법이 필요해가지고. 잠깐 기다릴게요. 아, 133이요. 미안합니다. 200대가 200 버릇이 돼가지고. 어, 어필도 한번 해야 되겠구만. 저는 250짜리 캐릭터가 4개 있고요. 말렙이 4개 있고. 직업은 나로 섀도우 바이퍼 은얼 키웠고요. 어, 그리고 이것만 찍으면은 43개의 캐릭터가 다 2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노래는 지금 따로 안 됩니다. 아크 유니온은 사냥시. 아, 내가 찍었으니까 보여줄 수 있겠다. 아크 링크가 뭐냐면 저도 잘 몰라요. 그렇대. 알겠다. 어, 전투 상태가 5초 동안 지속되면은 5회 중첩이 되네요. 발동 시 데미지가 1% 데미지 증가되고. 그렇대요. 아, 이거 내 스킬이 아닌가? 전수 상태가 지속되면은 발동 시 데미지 1%가 증가되며 중첩당 2%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유니온은 8210몇? 그럴 거예요. 바로 해내를 간다, 앞으로. 노래 원하시면 바꿔드립니다. 다른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떨어졌다. 아, 바꿔줘요? 젤로에. 아, 또 떨어졌다. 원하시면 바꿔드릴 수 있죠. 아, 다음 음악은 아 비슷한 느낌이죠? 어. 일단은 셀프 쿨이 많으니까 마북을 좀 사오자. 아, 마이블 클릭하라고. 아, 음악 중인데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음악을 막아버렸는데. 3개서 해야 되는. 아, 스킬 근데 다 찍을 필요 없는데. 아씨.
끝나지 않은 비무. 이건 찍어야 될 것 같고. 메인 스킬이니까. 매용은 안 찍을 거고요. 다 필요 없잖아.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찍을까요? 더 마법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다른 거 필요 없어 보여요. 더 안 사도 될 것 같아. 이게 낫겠지? 마북 이제 더 안 살게요.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더 투자하지 맙시다. 아까우니까. 그리고 커닝 타워. 여긴 진짜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와, 여기는 어떻게 전쟁을 시작해야 되나. 갑니다. 아, 여기는 배경음 있네. 음악 꺼야 되겠다. 아, 여기 자리 없을 것 같아. 진짜 없을 것 같아. 그지, 그지. 여기는 별따기 같은데? 쉽지 않아요? 없어 없어 없어. 진짜 없어. 한 칸 위로 가긴 좀 그런데. 제 마이너스 들어가가지고 데미지가. 자리 하나 사냐고. 자리 파는 사람이 있을까? 어, 찾았다 찾았다. 내가 먼저 왔다. 이건 진짜다. 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투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따라와 따라와. 우리의 자리 지킴이 숏먼치. 제가 어딜 갔다 와도 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세요 너구. 아, 이거 맞는 것 같다. 맞으면 안 되는데 어디다 세워놔야 되냐? 죽겠는데? 잘 세워놓으면 안 맞으려나? 원래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어, 안 맞나. 아, 얘 핫스했던 사람 맞습니다. 이렇게 또 레벨 해주고요.
얼마나 됐죠 이건지? 3시간 됐어 벌써? 소리가 길었나 봐. 어 죽는다. 아 생방만 합니다. 변신은 살아나면은 뭔가 약한 것 같군요. 답은 변신이다. 264일? 데미지에 따라 움직여야죠. 아 내 패드 어디갔어요 근데? 아 미안합니다. 우리 팬님 한 번 다시 소환해줘야 드려야지. 오케이 먹었겠지? 무자본은 무자본 사냥터 검색하면 네이버에 잘 나오지 않을까요? 직업마다 다 사냥터가 다르니까. 그죠? 아 29시그 가면 되는 부분입니까?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 시구를 못 가요. 138입니다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 14마비를 간다? 40 14마비로 53분? 아크 사냥 좋은 것 같아. 어, 좋아 보입니다. 아 근데 변신 안 할 때 좀 그래.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변신 안 할 때 좀 그렇다. 근데 이거 스킬이 번개 효과예요? 그래도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거. 랩 참. 2, 3, 4차 스킬 쓰다가 변신하는 것도 좋다고. 야, 좋다. 엄청나네요, 캐릭터. 연기하면은 버프 3개 됩니다. 뭐하고 뭐하고 연결해야 돼요? 일단은 경포 받아봐. 늦었다 받았다 늦었다 받았다. 아 늦었다. 아쉽.
140 하이퍼스트들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죠. 데미지를 찍어줍니다. 아 10번치요 죽겠습니까 설마. 아이고 물량 열심히 먹어주고 있습니다. 10번치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자리지킴이 한 명 필요할 것 같다. 아 무기 무기 깨줘야죠. 잠시만요. 아니 왜 안 버려 아이템을. 왜 안 버리냐? 왜 안 버리는지 아시는 분? 아, 아 아이템을 안 버려요 이거. 어 나 아이템도 안 껴줘. 맞을 때는 원래 안 켜지나? 왜 안 켜지지? 뭐야? 아, 나 400만 원밖에 없는데? 끝? 이렇게 400만 원! 나이스 샷. 써야 될 아이템이 있나? 아, 고맙습니다. 펜터링 213이요. 내리는 효과요. 경험치 증가요. 별 전구 누르면 있을 거예요. 힘 캐릭터 봤습니다. 신의 신 캐릭터 아크라는 곳입니다. 네네. 네네 맞습니다. 아, 진짜. 불편하다, 불편해. 아, 지금 우리 투성이에요. 242. 슬슬 원길 각 보이네요, 그치? 레벨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그래도, 이 진짜. 스트라이커가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스트라이커가 진짜 장난 아닌데. 제가 스트라이커를 중복해서 4개 키우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거에 경험치 더 주는 거. 제가 이 맵에서 스트라이커한테 반해가지고 200 찍었어요. 200을 내 캐릭터 키웠거든요. 아, 스커한테 당했어요. 스커 진짜 좋아, 이 맵에서. 그래도 내가 스트라이커를 4개 키웠었지. 이 맵 때문에. 진짜 좋아가지고. 아, 스킬은 필요 없고. 하이퍼는 뭐가 있냐. 히다운을 유지하여. 별론 것 같고요. 최종 데미지 100% 주는 거. 아, 이거 200 스킬이고 150대 파티원에게 적용. 자신에게는 2배 적용. 파티원에게 적용. 아 뭔가 그렇군요.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스킬인가 보군요. 45렙대요 저는 페리온에서 했는데 라인포스를 제거해야 되네. 스펙터의 잠식 회복속도 10% 증가 찍어야 되는 것 같고. 잠식은 다 찍어야겠는데. 어떠한 공격에도 밀리지 않는데.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기어다니는 공포. 이거죠, 이거. 베트라츠 아쿠 공격 데미지가 증가한다. 이거 찍어야 될 것 같죠? 데미지 증가 찍습니다. 근데 타수가 은근히 많은 거고. 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저 정신 없는 상태라가지고 잘 답변을 못해줍니다. 네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 오차 스케일이 어떤지를 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이 캐릭터는. 약간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의 캐릭터라서 현재는. 약간 아쉬운 느낌이에요. 후딜? 별로 안 불편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나가면서 쓰는 거라서 괜찮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길드 제가 왜 안 받았냐면은 프라이버시? 아니요, 저 스트라이커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제가 200까지 좋아했었지. 안 받아진다. 200까지 좋아했었지. 그 이유는 별로인 것 같아. 나쁘지 않다고. 좋은 편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도. 먼치 엄표 좀 받아주세요. 소마 아크. 아크요? 보스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로 붕괴로 할 생각 있으면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몽컬이. 와, 이게 몽컬이 등록이 안 됐었어요? 이렇게 많이 잡았었는데? 와. 완전이네. 저 이거 진짜 오래 잡았거든요. 여태까지 캐릭터 다 여기서 잡았는데, 그게 몽컬이 안 됐었다고요? 내 몽컬 공유 돼요. 이건 좀 반전이네. 제가 여기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200까지 키우는 모든 캐릭터가 다 6이 다 지나갔었는데 몽콜이 늦게 됐었나? 어 비좁 죽겠다. 아주 좋은 정보였습니다. 여기서요? 165까지 해야 되나? 그 뭐지? 크기가 레벨 몇이죠? 커닝타워가 189레벨이지 않나? 그럼 170까지 해야겠는데 맞나? 아 165까지인가? 아크 200 하는 거하고 유니온하고 관계 하나도 없어요. 안 올라가가지고 카루타 선수 때 엘프스를 무기가를 먼저 맞추는 게 좋긴 하죠. 무기가 먼저긴 하죠. 아 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아니 심도 좀 없고 유니온 아니면 왜 키워냈고 링크 스킬도 있고요. 그리고 힘 스탯 올려주기 때문에 키우는 거죠. 물론 제가 키우는 거 팬텀은 힘 영향이 없지만은 섀도우하고 바이퍼하고 은호는 힘 영향을 받으니까요. 아크 키우는 유니온이 안 올라요? 어 제일 높은 캐릭터 40캐릭밖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유니온 숫자는 안 올라가요. 섀도우는 부가 스탯에 힘이 있어요. 방송 안 하고 혼자 사냥하실 땐 뭐 하세요? 아, 방송 안 할 때요. 유튜브 영상 올리죠, 요새는. 150쯤 되면 원킬 나지 않을까요? 어, 왜 이렇게 욕합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왜 또 싸웁니까? 왜요? 또 문제가 뭔데? 왜 자꾸 싸워? 무슨 문제입니까 또? 조용조용히 넘어가는 날이었구만. 아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지만은 변신 안 왔을 때 좀 딜레마가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별론 것 같아. 마음에 와닿지 않는 캐릭터고. 아 저는 원래 코디 자체를 잘 안 해요. 아쉽. 아닙니다. 딜레마 차이 큰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도가 떨어져요. 변신할 때 뭔가 재밌는 것 같고 약간 그래요. 아 근데 이거 스택 쌓는 거 뭐예요? 나 왜 몰랐냐? 이거 쓰면 스택 쌓이네? 아니 그 스택 쌓이는 것 같은데? 드라이브 써야 된다고. 드라이브가 뭔데? 아크도요. 아크도 아마 맵에서 나와야 될 거예요. 아니 은월도.
아, 그렇습니까? 아마 템 바꾸면은 원킬은 날 것 같네요. 1차 스킬을 써야 된다고? 1차 스킬 뭔데요? 아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펠 개수 미래 데미지가 5% 증가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구체요? 구체 쓰면 데미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자동으로 써지게 안 되더라고. 온오프 스킬이 아니에요. 거의 원킬 왔다. 아 자동 구체 설정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 오른쪽 버튼을 누르라고? 안 되는데? 아 스킬창에서 오른쪽 버튼. 아 미안합니다. 아 그렇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자동으로 안 나갔는데요? 나가고 있는 건가? 아 그런 거 같군요? 아 그러네요. 뭔가 자동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어 계속이 스킬이네. 완전 나이트로드 스킬 아닙니까 이거. 이걸로 원킬 띄우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메이플을 알지 못합니다. 아 아쉽습니다. 어어 이제 원킬이 나는구만. 저거 변했다고. 아 이제 랩업이 더디지기 시작한다잉. 2시간 70대 2시간이거든요? 2시간 동안 148 찍은건데 70부터 아 아직 11분 남았네요. 섀도우 좋아요. 섀도우 좋은 캐릭터입니다. 사기 캐릭터입니다. 턱 100 아닐까요? 102. 아, 데미지 스캔이요. 아, 쿠. 다음에 합시다. 다른 데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없이 해도 하루에 200대냐고? 가능하겠죠? 방어구 계속 유닛 온템 끼고 무기만 바꾸는 건가요? 네네 아닙니다. 새로 다 구입해서 끼는 겁니다. 아크는 해적입니다. 해적. 어, 이걸 꺼냈구나. 스킬을 잘 안 쓰게 되네. 자동 스킬 안 되나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아쉽습니다. 제가 메일봇이라서
아쉽. 오케이, 150. 오케이, 템 한번 끼고 가야죠. 150템. 마지막 템이 이게 되겠군요. 분노한 작품의 벨트 껴주고요. 상의, 모자, 하의, 끝! 마지막 수공이겠, 150 수공은 40만이네요. 그렇습니다. 주소템 5300. 끝! 아, 잠시 녹화 하나 끊고 과자 먹으면서 가야겠다.